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박봉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김도윤입니다. 178사에 오시면 브레인리스 로봇이나 웍스 같은 네이버 최신 기술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기반에는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켰을 때 물 나오는데 사실 그 뒤에는 배관이랄지 여러 구조물들이 숨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로봇을 움직이는 로봇 시스템들이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마치 건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브레인리스 로봇이 직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근간이 되는 게 아크 시스템입니다. 아크는 AI, 로봇, 클라우드의 약자로 로봇의 위치 파악 및 경로 설정, 이동, 업무 수행 등을 관장합니다. 178사 내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클라우드에 저장하는데요. 예를 들면 좌석 배치 시스템, 실내 매핑 정보, 이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로봇에 전달되어야 로봇이 택배 배달과 같은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784를 테스트 배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크 시스템이나 웍스 같은 기술들이 정말 잘 되는지 1784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 기술들이 충분히 검증되면 상품을 하는 거죠. 다른 기업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환경에 올라가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클라우드의 주요 기능 중에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버를 물을 담는 항아리에 비유한다면 물이 넘치게 되면 항아리를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항아리가 물의 양에 따라서 크기를 자동으로 조절한다면 항아리를 추가로 구입할 필요가 없겠죠. 클라우드도 그런 항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가 넘치게 되면 클라우드가 알아서 용량을 증설하고 또 데이터가 줄게 되면 클라우드가 알아서 또 용량을 축소하게 되는 거죠. 로봇이 만약 지금보다 고도화돼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된다고 한다면 클라우드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 오토스케일을 이용해서 빠르고 쉽게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팅을 늘릴 수 있는 거죠. 또 클라우드를 통해서 동시에 여러 대의 로봇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시스템이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 있지 않다면 로봇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일일이 한 대 한 대씩 다 업데이트를 수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로봇의 시스템이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으면 클라우드를 업데이트하는 것만으로도 동시에 여러 대를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84에서 브레인리스 로봇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5G가 필요했어요. 브레인리스 로봇은 두뇌가 본체에 없고 클라우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로봇이 178사에서 위치를 파악하면서 이동하고 직원들과 인터랙티브하게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초저지연으로 아크와 로봇이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통신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와이파이 6를 검토했었습니다.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와이파이 통신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게 될 때 미묘하게 끊기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로봇이 이렇게 자율주행하게 되는 경우는 통신 잠깐 끊기면 멈출 수가 있어요.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G라는 대안을 찾게 됐습니다. 1784에서 적용된 것은 네이버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5G 특허망입니다. 1784 로봇을 예로 들면요. 로봇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1초에 수많은 이미지들을 촬영을 해서 클라우드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클라우드가 디지털 트윈에서 그 이미지를 대조해서 로봇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업로드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통신사의 공용망은 다운로드를 중시하기 때문에 1784 환경에 맞게 업로드의 비율을 높이거나 하는 그런 최적화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허망은 네이버만 쓰는 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5G라고 불리우지만 전혀 다른 망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저희가 1784에서 5G 특허망을 설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특허망은 나만을 위한 전용 고속도로. 일반 고속도로는 정체가 있거나 다른 차들이 많게 되면 제가 느리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특허망이라는 전용 고속도로는 나밖에 없고 또 내 마음대로 차선을 긋거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작년에 5G 특허망 1호 사업자로 주파수 할당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네이버가 첫 사례다 보니까 난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자체도 처음이고 저희도 5G를 운영해 보는 게 처음이거든요. 모든 것들을 새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특허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새로운 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5G를 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 로봇을 잘하는 기업도 있고 또 클라우드를 하는 기업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 대 엮어서 잘하는 기업은 네이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모두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동작하기 때문에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기술이 클라우드 위에서 상용화되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종시에 데이터센터 각세종이라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1784는 생활의 공간이었다면 각세종은 산업의 공간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로봇들이 서버를 나르거나 모니터링 업무를 5G 기반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1784는 클라우드로 지은 집이다. 1784에 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들이 로봇, 웍스, 페이스사인 같은 것들인데요. 사실은 그 뒤에서 클라우드가 그것들을 동작하기 위해서 열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보이지는 않지만 클라우드로 지은 집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된 테크놀로지는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